네, 모두 반갑습니다. TV 단풍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일단은 영상 찍는 것은, 네, 일단은 제가, 롯데월드에서, 네, 현장 체험학습 간 거를, 네, 영상 찍은 것을 제가 나레이션으로, 네, 일단은,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지금 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이렇게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. 아, 그 와중에, 영상 못 찍은 것이 그 와중에 배율이 잘못되어 있어요. 네, 이게 원래 버스 저거 찍으려다가 잘못해서 배율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, 이건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. 자, 이렇게 버스도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찍고,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이상한 데 라고 싶어서 이때부터 아마 좀 줄일 거예요. 줄였죠? 자, 그리고 이제 출발을, 네,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롯데월드로 고고! 솔직히 롯데월드 가려고 거의 6시 정도 일어났는데, 아, 너무 졸렸어요. 지금은 한 7시 38분 정도 됐습니다, 이때. 자,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유리창에 이게 지금 카메라가 뿌연 게 아니고 유리창이 뿌여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유리창이 너무 뿌연해. 근데 그 와중에 저 밖에 보이는 단풍인가? 오, 단풍. 그냥 나뭇잎이라 할게요. 나뭇잎 엄청 이쁘네. 단풍인 것 같기도 하고. 난 엄청 이쁘네요. 이야. 요즘 TV에서 단풍 거리고 있던데. 이제 2시간 정도 걸쳐서 롯데월드 주차장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. 이제 여기서 롯데월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티켓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. 야, 저 건물 이쁘다. 야, 서울에는 진짜 볼것 많아. 많이 못올 뿐이지 볼건 진짜 많은 것 같아. 자, 이제 버스에서 이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기사님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롯데월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안에 들어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여기서 네 잠깐 둘러보고, 네, 저는 다른 곳으로, 네, 가보도록 할게요. 저기 이런 거 풍차도 일단 있고, 근데 롯데월드 많이 와봐가지고, 네, 저렇게 성도 있고, 지금 할로윈 이벤트라서 저렇게 지금 호박도 달려 있네요. 자, 여기가 바로, 네, 좀비 이거. 네, 솔직히 근데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. 내가 봤을 땐 너무 잘 만들었어. 이런 것도 있고. 오, 해골. 여기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렇게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, 솔직히 말하면. 솔직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카드미라 계속 내리고 있는 거 보면은 찍기 진짜 힘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있고. 몰라.
여기 이렇게 문도 있네요.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. 잘 만들었어.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. 와, 좀비 아주 자고 있네. 오씨, 깜짝이야. 아저씨, 안녕하세요? 아저씨, 그렇게 자지 마요. 목 아파요.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실제로 되진 않아요. 그냥 만들어 둔 것 같아요, 그냥. 근데, 그냥 만든 것 치고는 잘 만든 것 같아, 진짜. 이건 배고파서 내 콜팝 먹으러 지금 왔습니다. 나는 콜팝은 일단 제가 일단 좀 시켜놨고, 자, 일단은 콜팝 먹으러 한번, 네, 다행히 정하러 한번 가볼게요. 브링클 콜팝인데, 지금, 와, 저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 브링클 그 치킨 맛도, 치킨 맛 진짜 나면서, 네. 자, 여러분들, 아, 룰라? 근데, 내가 먹을 거예요. 아, 근데 진짜 콜라는, 아, 미지근해. 이게 손님들한테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보니까, 콜라가 미지근한 거는 뭐, 알겠는데, 진짜 너무 미지근했어. 김도 다 빠져있어. 심지어. 솔직히 진짜 저 콜라 맛만 좋았으면 진짜 다 좋았는데 치킨 맛 진짜 좋았거든요. 일단 그래도 뭐 먹을만 했어요. 자, 이제 다 먹었습니다. 아, 저 그냥 먹다가 그냥 잠깐 카메라 잠깐만 멈춰서 그냥 먹은 거라서. 야, 일단 콜라 원샷 하고 있네요. 콜라 양이 좀 많았어요. 자, 일단 이거 이렇게 다 먹었고, 콜라도 다 먹은 거, 어이, 흘렸다. 이거 다 닦았네, 지금. 자, 일단은 쓰레기통에, 네, 버리고, 네,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, 네, 이제 3시 반까지 버스 정류장 있는 데로 가서 버스 타야 되기 때문에, 여기서 영상은, 네, 롯데월드 안에서 영상 찍는 건, 네,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좀 더 오래 있어도 왜 이렇게 짧게 있는 거야. 여기 한번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해보고 싶은데, 여기는 관계자, 여기는 직원들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어서, 네,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버스 정류장 있는 곳으로,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빠이빠이 에버랜드 롯데월드. 다음에 또 올게. 자, 이제 롯데월드에서 이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, 네,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버스 다시 돌아왔다. 자, 자리에 앉고 방도 풀고. 자, 저는 출발하면 다시 또 영상 찍을게요. 자,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집으로 고고 갑시다.
자, 이제 학교 쪽으로 네, 왔습니다. 아, 진짜 롯데월드에서 영상 찍는 것도 힘들긴 했는데,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핸드폰 이때 배터리도 진짜 없었어요.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6%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간당간당하게 영상 찍었던 것 같아요. 분명히 아예 내가 핸드폰을 배터리를 제가 너무 많이 사용했나봐요. 다음에는 이런 거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배터리 관리하면서 영상 찍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반 일단 제일 먼저 왔어요. 온 거는 그래서 집에 제일 먼저 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았습니다. 다른 반들은 좀 늦게 왔나 보네. 자, 이제 버스 기사님한테 작별 인사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스 기사님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제어도 TV 단풍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모두 안녕!